전쟁터 한가운데. 아까랑 같은 장소네요. 조금 달라졌지만. 당신들 미쳤어? 어서 대피하라고! 저 폭탄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돼! 옆둥지 직원들은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한다니까! 잠깐, 이제는 아까 그...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레고르님이 계시니까. 우리와 다르게 부작용도 적고 심지어 재생까지 가능하잖아요? 실력으로는 누구보다 탁월한 헤르만 이사님이 직접 손보신 분인데. 그런 분이 후발 부대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뭔데? 가까이 오지 마. 왜 도망가세요? 지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싸워주셔야죠. 난 한 번도 원한 적 없었어. 개조도 앞장서서! 또 싸워야 돼? 슬슬 속이 안 좋아지는데. 무슨 헛소리지? 명령 불복종자가 되고 싶은 건가? 탁월한 계획입니다, 관리자. 치고 빠질 때를 잘 아시는군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후퇴는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조가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지만 사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 씨의 기억이 아닌 마음이 만든 길이니까요. 마음속에서 아군들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거군요. 그 둥지에서 모든 직원들이 개조 수술을 받았던 건가요? 대부분. 다들 동의하에 집도되었던 건가요? 엘사 직원들은 동의를 구하고 인신공양을 했던가? 그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린 알지 못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절차는 배제해야 한다고. 공포를 직면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입사한 직원들은 전부 자기도 모르게 동의한 셈이죠. 우리라고 달랐을까? 흉터는 경험이요.